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당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어깨 교수님을 보시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당신 나오면 옆에 보시고 웃으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네, 백승도 한번. 죄송합니다. 인사. 제가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출을 시켜주신 부회장입니다. 부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47회기입니다. 근데 이 2층 측에, 2층 측에요. 부회장이 47년 동안 당선자가 4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저를 계속해서 왔다 시키는 거예요. 서울은 지난해 한 달 지났어요. 보이는데 이렇게 밀죠.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질서를 잡으라면 부회장, 회장을 어떻게 욕하고 다니는지 지금 다 얘기하고 이유가 있죠. 서로 악수해. 내가 이분이 들어가 치라고. 아, 이러세요. 사장님, 우리 지금 회장 직위가 많이 부족하잖아. 서로가 밀리는 게 많아요. 이거는 47회기를 무섭게 본 거야 지금. 작년에 지금 회 사회를 봤어. 저도 이렇게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언젠데요? 부회장님이지. 제가 부회장님이거든요. 임원이 한번 부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경찰한테 상대방 편에 섰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누가 서울 끝나면 다 파악하잖아요. 자, 우리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48회 기침 예배 및 이 침식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복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125장 찬양하는 말에 되시겠습니다.
계신 박시은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분을 또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날에 47회기 또 48회기 유영 목사의 이 진식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47회기를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또 48회기를 시작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가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수고하시는 목회자 또 목사님들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사회, 경제, 또 정치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 교계도 목회 환경도 많이 어려운 것들을 체감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47회기도 잘 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좋은 성과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48회기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것들 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가운데 48회기는 47회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48회기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8회기가 임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들을 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먼저 하나님의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연합하여 일할 때 우리 뉴욕 교계가 상식이 통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8회기 사업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도전받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귀한 양미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48회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깊이 깨닫는 비전을 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서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고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걸로 지금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교역 회장 양민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자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림촌에 와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이런 예화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느 동물원에서 조련사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회의 내용은 코끼리, 커다란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의 악발을 들게 하는 대회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조련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키고 배운 기술을 가지고 길에 악발을 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지켜보던 한 목사님이 코끼리 곁에 가더니 귀에다 대고 한 5분 동안 속삭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분 동안 속삭임을 듣고 났던 그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두 발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궁금했습니다. 조련사도 아닌 어떻게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말을 그렇게 듣느냐,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들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코끼리 귀에 대고 이민교회 목회하는 이야기를 5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너 이민 목회 할래 안 할래, 만약에 이민 목회 안 한다고 그러면은 너 그대로 있고 이민 목회 한다고 그러면은 네가 그 이민 목회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있고 이민 목회 안 한다고 그러면 두 발을 번쩍 들어라.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들기에 코끼리가 두 발을 다 들겠습니까? 참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1년 동안 또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이민 목회 해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코끼리가 두 발 들 정도로 참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사를 나눴지만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서로들 째려보지 마시고 은은한 눈빛을 가지고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힘내서 목회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서 목회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힘내서 목회하십시다. 사실 오늘 제일 힘든 설교를 하도록 저한테 기회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취임하는 목사님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슬리 호텔 등 호화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제로 레오나 헨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아주 자기가 아끼던 애완견 트러블이라고 하는 개에다가 자기 손자들보다 많은 유산을 상속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200만 달러나 됩니다. 자기 손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1000만 달러입니다. 2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트러블은요, 요리사가 요리해주는 음식을 먹고 또 미용관리를 받고 경호비용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 1년 동안 약 한 1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1년 동안 10만 달러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힘들 겁니다. 이 개가 이렇게 10만 달러나 정도로 이렇게 그 관리를 받고 또 유산을 1200만 달러 정도로 이 주인에게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를 이렇게 묻는 단 한 가지 요인은 다름 아닌 주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손자들보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주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것이 다름 아닌 트러블이라고 하는 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트러블은 이름 그대로 사고 뭉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은 많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그런 주인 햄슬리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주는 그런 애완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주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마음에 들게 했던 그 애완견은 주인의 가장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특히 윗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인정받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행복한 사역자들이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드는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정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리더감으로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요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과는 달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클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클릭이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알아주지 않던 양치기 소년이 장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가장 최고봉인 왕까지의 자리가 올라가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영적으로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조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승리하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문들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개인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단체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열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회 임직식을 가는 회장님과 임원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고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대하지 못한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목사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목사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새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 휘어잡았던 그 부분, 그 영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의 영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양떼 앞에 선 다윗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영성이고 세 번째는 사울 앞에 있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네 번째는 나단 선지자 앞에 선 다윗의 영성의 모습이고 다섯째는 압살롬 아들 앞에 선 다윗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죽음 앞에선 다윗의 영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넘어가서 성은 주고 그리고 책이라고 주책이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양떼 앞에선 다윗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가서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 시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함축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춰주셨으면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70절로부터 보면 또 그의 형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언제부터 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거기 보니까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슴에 두셨다. 아무도 보지 않는 벌판 양들 냄새 풀풀 펑기면서 털이 붙고 그리고 양 냄새로 찌들러 있는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때로 꼬들꼬들하게 다 뭉쳐있는 그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이르매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 맡겨서 키우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꼬질꼬질한 그 소년 다윗을 택하시고 양치기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까지 무엇을 보셨는가? 라고 하면 72절에 이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치고하였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에게 성실한 영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등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이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실했습니까? 그는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질 정도로 그 양들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기의 울타리를 사수했고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어하고 쫓아가고 공격을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다윗의 행동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던진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로 볼 때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치는 양은요 아버지의 양들이요 또 장차 그 아버지의 양들이 재산으로 분배될 때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별로 없는 양들입니다. 위로 형 7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에게 늘 유산이 우선순위로 돌아가는 그 시대는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양도 하는 그 양들을 목숨을 내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이 이기적으로 물든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와닿지 않는 그런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가 맡은 직분, 직임은 양치기예요. 양치기라고 하는 것은 영웅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직책이요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직책, 보이지 않는 그저 마지막 사람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양들을 지킨 것으로 보겠지만 좀 더 깊은 내면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의 직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치기라고 하는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양치기의 직분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직분이 아름답게 지켜지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던지며 맹수와 싸우더라고 하는 것이 맹수가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 그는 힘이 적었습니다. 맹수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을 가지고 안 되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지키려고 하는데 양식의 이 직책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과 사대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직책의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다윗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성실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잘것없는 직책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직책이지만 그 직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걸 줄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 보살펴는 직책이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소망했던 그 다윗의 성실한 양성.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를 붙잡으셔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역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 목사회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울타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리더십의 자리는 뜻하지 않은 맹수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곰들과 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관계 때문에, 어느 때는 물질이라고 하는 곰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관계라고 하는 사자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오해라고 하는 늑대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건강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인정해주지 않는, 무시하는 그러한 맹수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자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성실함의 영성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자기 맡은 자리를 성실히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울타리를 지키려 하는 것,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최선을 다합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회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힘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직임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씨름해 나갈 때 주님은 그 마음, 그 행위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사용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준성 회장님 이하 임원들 보니까 금년 안에 성실하려고 다짐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 중심 바라보고 성실함을 통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골리앗에선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영성의 모습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입니다. 이놈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한번 소리칠 때마다 겁에 질려서 머리를 쳐박고 도저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면 모두 다 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저렇게 약하냐 할 정도로, 한심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형들을 방문하느라고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저렇게 나약하게 저 한 놈 때문에 다 기가 죽어가지고 방어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가? 마음에서 울분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울 왕을 만나 뵙게 됩니다.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곱상하게 생긴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너 게임도 안 될 테니까 그냥 가서 양들이 입고 다 그렇게 타이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소년으로 있을 때, 내가 양과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 곰과 사자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그것들과 싸워서 등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시면 저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거인이 함께 하시면 저는 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사람이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원하다.
그리고 전쟁터, 즉 골리앗 앞에 맞장수도록 허락을 합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니까 너무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소년밖에 내보낼 사람이 없느냐? 아, 내가 나를 무슨 개인줄 알고 작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이러면서 막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늘 정말 개죽음 한다. 이러면서 막 모욕적인 이야기를 쏟아넣습니다. 그걸 다 들은 다윗이 응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사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외침을 했을 때 그것은 다윗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모두가 그 당시에 가나안 때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가나안 시절 때부터 정권을 정복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날 머리를 쳐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백을 했지만 딱 골리앗이 나타나자마자 그 골리앗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풀이 죽어서 사그라지고 있더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고백 따로 그리고 전쟁 따로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자기 신앙 고백 그리고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 했던 설교 이런 것들이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다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언행일치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실컷 말씀 전해놓고 실컷 아멘했는데 문제의 골리앗이 딱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앞에서 있으니까 행동이 전혀 말씀을 따라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따라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부재, 이것이 바로 명성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명성의 부재가 됩니다. 골리앗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말하지만 기분 나쁜 상황과 감정이란 골리앗 앞에서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골리앗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일치를 말하지만 어떤 불리익이 나에게 따라오고 불리익이란 골리앗이 나타나면 내게 유리한 쪽으로 휩쓸리는 평당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조급한 이스라엘 군대 이방족 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언행일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종전까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막상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머리를 쳐박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고백해왔던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시라면 나는 저 골리앗 앞에서도 얼마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백을 내가 고백했던 내가 증거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모습.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이란 골리앗 앞에서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 왜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때때로 조롱거리가 될까? 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그 행동이 함께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바로 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예외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의 인디스크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 목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선교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미움 그대로 간직하지 말고, 오해 그대로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유준성 회장님 곁에서 보면서 요즘에 고민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다른 임원들도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나가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공약,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머무르고 교육회장이 취임식할 때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또 후회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했던 것을 최대한 돌아가면 하려고 노력해봅니다.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함께 실천해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미약하지만 다윗과 같이 연약하지만 골리앗 앞에서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생의 한 역사를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삭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라고 우리들을 귀한 직분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잘 조율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떼 앞에선 다윗처럼 비록 보잘것 없는 직분이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성실성을 다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어진 직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리 앞에서 다윗의 영성처럼 주님 고백과 실천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대로 과감하게 실천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과감하게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협이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회가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만 풍성해지는 교육과 목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주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귀한 목사회와 교육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이 이민생활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상급받는 우리 목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황금 순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일을 수석 협동총으로 수고하신 김희승 목사님 환경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해주셔서 우리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제48회기 이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양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48회기 목사회는 정말 주님 앞에 합한 사람들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 먼저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길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대로 온전히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맘 다하여 저희가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며 정말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삶들을 체험해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발이 가나 유효 고름이 가나 대유역지구 목사회 제48회 이중성 회장 취임 감사합니다. 유효 발이 가나 유효 고름이 가나 구름에 달이 가득 동료같이 구름과 달밤이 교차하고 하얀 안개 연사꽃은 푸른 산하 섬나라 뉴질랜드 산 울림 내 사랑 내 기쁨 외아들의 다만 순종만 할지라 뉴질랜드 섬 10여 년간 뉴 앙글레온 열정 선교사 초유 대뉴욕지구 목사회 제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 영우리 교회 유구무원 방선소감 품고 묵묵히 출생 의심의 구름 뉴욕 대산 안개 새 광채 새 도지로 다시 개이듯 태초에 하나님이 해 달 열 동원하시고 하신 은혜로다 외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 첫 일성 메시지 따라 금식 외계 운동 모토로 다이당 문병 붉은 대옥 금식에 또 그 품에 돌아온 기도 이절이야 친구 경제 오진계 복함 따라 국민 공대와 신학 총신 군남 노회 안수 예수 그리스도 제일 전사 우리 회장 이준성 목사 금식 대개운동 선포에 이준성 고 제48회 목사회 승리호 출항 정령 여호와 도우시리라 유효 구름에 달이 가득 유효 달에 구름이 가득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4장 10차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김원기 목사님 축도하시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충만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모인 저희들과 우리 뉴욕 목사회 48 회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